최근 5년 동안 허리 디스크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27만 9천 명으로 입원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질환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 신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에 사는 56살 정모 씨는 2주 전부터 걸을 때 다리에 쥐가 난 것처럼 저리고 허리 통증까지 겹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란 척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주위의 신경을 누르는 척추 질환입니다. 특히 30대 남성과 50대 여성들의 입원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앉아서 일하는 습관이 많은 것과 50대 이후부터 척추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허리와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이 일반적이고, 오래 방치하면 발목 아래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기일 경우 보존적 치료인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3, 6주 정도 실시하면 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감각 이상, 마비 같은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척추 디스크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행장애나 대소변 장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에 의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 대표적인 수술인데 2cm 정도로 절개 부위가 아주 작은 데다 수술 시간이 짧아 회복도 비교적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